여기는 아름다운 도시 미국 애틀랜타 미주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9일 애틀랜타 쾌청한 날씨입니다. 조지아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상외로 무서운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아 보건부는 9일 오후 3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930명, 확진자가 10만 6,72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사망자 수가 8명이 늘어났고 확진자가 2,837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조지아주 159개 카운티 전체에 이르렀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2,606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519명이셨습니다. 9일 하루 확진자 수는 약 2,800명가량 증가해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11만 9,42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0.46%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17만 4,91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탑5 카운티 확진자 현황은 귀네 카운티가 1만 415명, 풀턴 카운티가 9,596명, 디케 카운티가 7,472명, 카 카운티가 6,369명, 홀 카운티가 3,620명이었습니다. 한편 월드 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319만 3,554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5,388명, 완치자는 140만 8,102명으로 기록했습니다.